자, 이제 수정까지 한번 완벽하게 맞춰보겠습니다. 저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. 여기 수정 들어가서 이거를 올려요. 값을 올리고 수정 완료까지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아이템에다가 여러분, 이게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, 이렇게? 다른 값을 쓰려고 안 써진 이유는 뭐냐면은, 그쵸? 여러분, 얘 값이 뭐예요? 얘 값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데, 자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. const라고 하고서 상태를 만듭니다. 네. 뭐 할까요? 인풋 넘버 밸류라 할까요? 셋 이렇게 하고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넘버. 자, 여러분, 얘는 절대 안 변하는 변수잖아요. 그에 반해서 얘는 뭐예요? 얘는 좀 바뀌는 변수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넘버에 복사본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? 이게 그 리액트는 무슨 방식이에요? 리액트 이 방식입니다. 리액트 어디였어? 있다. 이 방식. 그러니까 여러분이 UI를 바꿀 때 여기서 숫자 하나 올리는 것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. 다시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요걸 바꿀 방법 없어요. 여러분이 만약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? set 그걸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본 온 인풋. 잠깐만요. 왜안 돼, 이거? 아, 온 체인지구나. 온 체인지 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. 온 체인지는 뭐냐면 이 인풋 상자에서 어떠한 변경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. 이는 이벤트고,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할때 있잖아요. 뭔가를 제가 값을 넣는다거나 방향키를 올려서 숫자를 올린다거나 뭐 이걸 누른다거나 온 체인지 여기서 뭔가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게 어디로 온다?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점 타겟점 밸류는 이건 외우시면 되는데 이점 타겟은 뭐냐면은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. 요 녀석을 말하는 거고, 타겟점 밸류는 요 10을 말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걸 딱 이걸 올려요. 혹은 여기서 12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유발해요? 얘가 실행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 전달돼서 그러면은 뭔지 아시죠? 만약에 현재 14인데 내가 올렸어요. 그러면 14가 전달되겠죠?
얘에 의하면은 뭐가 바뀌어요? 여러분 알다시피 얘가 실행되면은 다시 그려지죠. 얘 값이 올라가면서. 그래서 여기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아무튼 됐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정 완료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?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. 근데 되지도 않아요 지금. 자,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. 여러분이 인풋 상자, 입력 상자에서 뭐 바꿀 때는 항상 요 방식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야 바뀐다. 됐습니다.